자, 민주당의 입장은 뭘까요? 정적 제거 수사다, 조작 수사다, 강한 반발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 대한 검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반박은 또 무엇일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 사법 리스크가 됐습니다. 박범계 의원, 전임 법무부 장관이셨죠?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윤석열 사단의 서울중앙지검은 조작수사, 정적제거, 전담수사부입니까? 수사검사들이 바뀌자 범죄 혐의자들의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갑작스러운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변화는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입증하는 방증일 뿐입니다. 나보다는 작년에는 그 이재용 대표님이 당선될 것 같아서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진술했다가 이제는 정권이 교체돼가지고 진실을 밝힌 거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헛소리다. 뭐 박찬대 의원의 이런 격앙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검찰은 민주당이 제기했던 이 같은 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검찰의 반박입니다. 유동규와 형량 거래한 거 아니냐? 검찰. 형량은 법원이 정하지 검찰이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법 절차를 너무 무시한다. 자, 두 번째. 정진상 수사 배후에 한동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번 수사는 대선 때 시작됐다. 법무부로부터 연락받은 적도 전혀 없다. 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 소명을 전제로 한다라는 입장도 검찰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남욱 변호사의 폭로는 석방의 대가다. 라는 민주당 일각의 이런 주장인데, 야, 나가서 폭로해. 그러면 우리가 풀어줄게. 라는 딜이 있었다라는 의혹 제기인데, 글쎄요, 법조계에서는 과연 어떻게 볼까요? 검찰은 아시다시피 영장을 세 번이나 친 바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걸까요? 아, 김우겸 의원이군요. 남욱이 재판에서 쏟아낸 말들은 석방의 대가가 무엇인지, 검찰과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려는지 그 실체를 드러냈다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 공식 대변인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검찰은 11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시켰고 5월 기한 만료 전에 재청구해서 또 구속시켰고 이달 18일 세 번째 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되며 석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우겸 의원의 주장과는 실제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강력계 형사 출신 박승무 변호사님께서는 김우겸 의원의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이미 나가려는 거 못 나가게 세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인데 네네. 폭로를 딜에서 석방시켜줬다라는 주장인데요. 거래 또는 조작이라는 주장의 취지이고 검찰은 형량은 법원이 정하지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구형은 할 수 있지만 그 구형의 재판부가 구속되는 것도 아니죠. 석방을 대가로 진술을 종용했다. 대놓고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검찰에 한정된 논의는 아닙니다만 수사기관은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 강력한 권한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오는데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수사를 더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상당히 큰 압박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데 이 의혹을 수사할지 말지 결정하는 대목에서 피의자는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이미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대목에서도 관련 근거를 불충분하게 제시함으로써 거래를 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지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바는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관련 피의자들이나 피고인들이 향후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강력하게 제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진술자들의 진술 번복과 관련된 신빙성의 문제라서 재판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가 관련 의혹 제기처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우리 박승현 변호사님께서 웬만하면 손을 잘 안 쓰는데 마지막에 이게 손을 절레절레 했어요. 김수영 교수님, 김우겸 의원의 주장은 이거예요. 석방의 대가로 남욱 변호사가 진술을 한 거다라는 걸 드러냈다, 입증됐다라는 주장인데 사실 팩트는 검찰은 또 구속을 시키고 싶어 했잖아요. 그게 기각되면서
남욱 변호사가 구속 기한이 만료돼서 이게 풀려진 건데 김우겸 의원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검찰이 표면적으로는 당신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내는데 남욱 변호사랑 진술을 하기로 다 얘기가 돼서 구속영장을 법원에 연장을 신청할 때 매우 의도적으로 허술하게 주어도 빼먹고 막 법원이 말 때 얼토당토한 구속영장을 갖고 구속영장을 연기를 신청했어요. 그 가능성 한 가지만이 김우겸 의원의 주장을 성립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의도적으로 내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긴 할 건데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하긴 할 건데 얘기 잘하면 이거 내 대충 써줄게. 의도적으로 이게 발부가 안 되게끔 엉터리로 쓸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협조해라는 식으로 검찰이 했을 거다라는 가능성 빼고는 근데 그건 굉장히 검찰이 전지전능하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검찰도 모르거든요. 법원이 하는 거니까.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는 뭐 인권 이런 걸 떠나서 다 가둬놓는 게 가장 편하죠. 밖에 나가서 무슨 뭐 말을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만 본다면 다 가둬놓고 풀어주지 않는 게 좋겠지만 세 번째 무한정으로 이 사람들을 가둬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미 1년이나 있었어요. 보통 한 번 구속영장 신청하면 이제 6개월씩 있는데 두 번이나 이제 그게 발부가 되면서 1년 동안이나 이 사람을 잡아줬단 예. 말이죠. 그래서 또 한 번 신청을 했더니 그거는 이제 거부가 된 거예요. 사실 지금 김의겸 의원의 이런 주장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검찰의 야당 탄압을 얘기할 때 의도적으로 법원의 존재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요. 영장도 다 법원이 결국은 발부를 하는 것이고 압수수색, 뭐 체포, 구속 영장 다 법원이 발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석방도 법원이 시켜준 거거든요. 사실 법원이 석방을 시켜준 거예요. 굳이 더 잡아놓을 이유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법원이 풀어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거에 대해서까지도 차마 법원을 비판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다 검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법원이 풀어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 이거 모를 리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제 검찰이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예. 계속 잡아놓다가 풀어놨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무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의겸 의원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는데 이제 20년 넘게 한 언론사에서 멀쩡하게 기사도 하고 기자도 하고 막 특종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뭐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영 교수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이재명 대표가 최근 밝혔던 유검 무죄, 무검 유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전종사 실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혐의를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주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찰이 이 시스템에 따라서 투명하게 잘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고 하신 건 어떻게 들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유검 유검 무죄, 무검 유죄. 무슨 제가 잘 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구속적 구심 심사가 있는데 그 발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좀 비판을 많이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사법 시스템을 갖춘 나라고요. 그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유검 무죄, 무검 유죄 이 뜻을 모를 리는 없을 텐데 한동훈 장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 못하겠다라는 걸로 충분히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